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크들을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. 블루스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꾼 존 메이어는 젊은 세대들에게 현대 블루스의 대중화에 기여한 엄청난 뮤지션이며 롤링스톤 매거진이 선정한 새로운 세계 3대 기타리스트입니다. 블루스에 기반한 연주와 리프를 주로 선보이지만 장르를 넘나드는 그의 사운드와 연주는 현재 수많은 연주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.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새로 출시된 PRS-SE 존 메이어 시그니처 실버 스카이와 다양한 이펙터를 사용하여 존 메이어 사운드의 매력을 알아볼 예정입니다.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다음과 같습니다. 킹톤의 듀얼리스트, 월러스 오디오의 R1 하이피델리티 스테레오 리버브, 섭디케이의 프로메테우스 디럭스, 은총씨의 연주를 통해 다양한 이펙터와 PRS-SE 실버 스카이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. 일단은 저희가 오늘 존 메이어의 사운드를 좀 이렇게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특집을 준비를 했지만 뭐 자랑할 만한 내용은 아니고 부끄러워할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존 메이어의 음악을 많이 듣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
잘 아는 뮤지션이냐? 그렇진 않습니다. 파진 네. 않았어요. 근데 저는 이제 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. 그 존 메이어가 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, 폴아웃보이. 아, 폴아웃보이. 맞아. 폴아웃보이의 비릿에 피처링을 해서 기타를 연주한 그렇습니다. 그것을 들으면서 저는 처음에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존 메이어가 그냥 블루스 기타리스트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장르를 넘나드는구나. 그리고 굉장한 연주력을 갖춘 기타리스트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 은총 씨 같은 경우는 존 메이어 정말 좋아하시잖아요. 그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정말 많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20대 때 지금 뭐 벌써 10년도 훨씬 전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존 메이어를 열심히 좀 파봐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게 한 15년? 16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. 그 되게 어렸을 때. 그러니까 완전 20대 초반 때. 와, 왜 이렇게 오래됐지? 아, 나이가 이렇게 먹었구나. 아, 근데 여튼 그러면서 그때 이제 존 메이어가 나왔던 앨범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보면서 뭐 존 메이어가 썼던 기타 장비들도 뭐 뭘 썼는지 막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막 이렇게 갔죠. 오늘 사실 지금 저희가 버즈비에서 준비돼 있는 이펙터기 때문에 존 메이어가 썼던 장비는 1도 없습니다. 1도 없어요. 1도 없어요. 왜냐하면 뭐 제가 지금 뭐 기억나는 거를 다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혹시나 싶어서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. 네, 그 제가 리버브를 뭐 썼는지는 지금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예를 들면 이제 존 메이어 같은 경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드라이브 페달 같은 경우는 존 메이어가 계속 추구하는 게 있죠. TS-10 TS-10 모델이 있고 그리고 이제 클론 모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메테우스로 했지만 그 원래는 일렉트로닉 하모닉스사에서 제작이 되는 큐트론 큐트론으로 이제 엄벨로 필터 사운드를 내고요. 그리고 뭐 그 드라이브 페달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 뭐 하실 말씀이 많을 거예요. 왜냐하면 너무 많이 쓰기도 했어요. 그 초반에 존 메이어가 이제 청년 존 메이어일 때는 슈거스에서 나오는 옛날에 그 튜브맨이었네요. 그 안에 진공관 들어가 있는 그거를 썼었었고 뭐 그 이후에는 또 피트 코니시 이제 그 막 뭐 페달 하나에 그냥 이만한데 막 100만 원, 200만 원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그런 거 쓰고 뭐 공간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딜레이 같은 경우는 T-Rex도 썼었고 그리고 이제 스트라이몬도 많이 쓰죠. 근데 이제 존 메이어 기어에서 되게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이 저는 사실은 드라이브랑 이제 엄벨로 필터랑 리버브예요. 왜냐하면은 존 메이어의 인터뷰를 많이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존 메이어가 자기가 리버브 사운드를 너무 좋아한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 나는 리버브 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존 메이어가 쓰는 그런 리버브 톤이라던가 그리고 존 메이어가 그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드라이브 톤에서 존 메이어는 하이를 좀 많이 스쿱시키죠.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존 메이어 시그네처도 그런 톤이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피크로 치는 거 핑거로 치는 거를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플레이고 그러다 보니까 엄벨로 펠터 큐트론을 굉장히 잘 사용합니다. 그래서 뭐 오늘은 저희가 좀 대응할 수 있는 왜냐면 킹톤 같은 경우는 맞아요. 이제 뭐 TS 사운드부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여러 가지 드라이브 톤 뭐 덤블의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내주기 때문에 이 킹톤이 가지고 있는 이 무한의 오버드라이브 따뜻한 오버드라이브 톤을 통해서 뭐 오늘 뭐 이제 또 존 메이어 시그니처 또 하필 또 들어와가지고 또 SE 모델로 해봤는데 그 존 메이어가 가지고 있는 기조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. 이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저희가 이제 정말 이펙터 타임즈 초창기 때 했던 거라서 지금 아마 잊혀졌을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엄벨로 필터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맞아요. 많은 기능을 맞아요.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되게 추천을 많이 드렸었는데 큐트론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뭐 그렇게 추천드리고요. 아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. 그래서 많은 기능을 들어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공간계 하나 탁 취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톤을 낼 수 있다. 그리고 아론을 선택한 이유는 저희가 월러스 오디오를 이야기할 때 조금 다크하다라던가 이제 다른 회사들보다 화사하지 않다. 근데 존 메이어 톤 자체가 뭐 다크하다기보다 따뜻하잖아요. 그러니까 다크하다는 걸 또 딴 데로 말하면 되게 하이파이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따뜻한 톤을 또 낼 수 있는 그런 계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선을 맞춰봤고
뭐 일단은 저도 이제 존 메이어를 하도 안 친지 오래돼서 어렸을 때 이제 20대 때는 존 메이어와 함께 했었는데 뭐 나중에 30대 때 가서는 뭐 딱히 그렇게 카피를 많이 해보진 않아가지고 뭐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소스는 뭐 많이 없습니다. 이제 예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연습도 잘 안 해서 잘 기억도 안 나고 잘 안 되는데 그나마 제가 정말 나름 진짜 오래 파보고 제가 연주하는 스타일이 또 존 메이어의 많은 영향을 받아서 제 스타일이 있지만 제 스타일 안에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연주를 들려 드렸는데 뭐 물론 존 메이어 진짜 막 지금 현역으로 막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냐 뭐 너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하네 이러실 수도 있어요. 근데 뭐 어쨌든 과거와 현재 어느 정도까지 약간 머물러 있는 뭐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도 요거 한번 이제 지금 존 메이어 톤을 좋아하는데 딱히 지금 그 뭐 예를 들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TS10은 뭐 그나마 괜찮아요. 지금 보니까 한 40만원? 근데 여러분 40만원에 어우 그 소리 하나 나는 거 클론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? 일단 클론은 어떡하실 거예요? 안 되잖아요. 클론 그거 돈 있다고 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또 지금 그것도 그거고 클론 하나가 지금 제가 뭐 본 게 한 600만원? 뭐 원래 사실 예전에는 100만원대도 구할 맞아요?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불과 몇 년 사이 이렇게 됐거든요. 여러분 600만원이면요 어우 보드가 그러니까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. 그러니까 혹자는 그래요. 뭐 이게 클론 진짜고 막 죽이고 알죠. 왜 모릅니까? 오리지널 클론이 죽이죠. 근데 이제 저희처럼 이제 업자 마인드. 그러니까 이 연주자로서 돈을 버는 입장에서는 가성비 최악의 페달이 그런 거 할 바에 그냥 3, 40만 원짜리 사서 모드락 앰프를 실고 다닐 수 있는 소형 차인데 그렇죠. 수 있으니까. 왜냐면 600만 원이면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중고로 그 존 메이어가 쓰는 일단 투락 앰프 살 수 있고요. 투락 앰프 사고 옥사나 사가지고 진짜 더 존 메이어 사운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앰프가 일단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막 너무 그쪽으로 막 꽂혀서 막 돈 크게 쓰시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또 구색을 또 맞출 수 있다. 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저는 오늘 어떤 것을 느꼈냐면 이 은척 씨가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존 메이어랑 똑같은 장비를 가지고 연주를 하면 존 메이어랑 똑같은 사운드가 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손 최우선인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뭐냐면은 존 메이어 뒤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엔지니어들 그렇습니다. 어떻게 할 겁니까? 그렇습니다.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은총 씨께서 물론 존 메이어를 굉장히 좋아하시기도 하셨지만 영향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은총 씨의 음악 생활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 아티스트잖아요.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약간 오늘 존 은총 메이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연주자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은총 씨가 들려준 또 다른 존 메이어 사운드 굉장히 멋있다라는 느낌을 받은 시간이었고요. 은총 씨가 주신 팁대로 이렇게 존 메이어 사운드에는 리버브와 언벨로피타가 굉장히 중요한 정말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사실 뭐 거기에 덧붙이자면 아까도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앰프가 제일 중요합니다. 근데 투락 비싸죠. 덤블은 여러분들 돈 있다고 못 삽니다. 그리고 이제 PRS에서 시그니처 나왔는데 굉장히 비싸죠. 일단 요거부터 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.